안녕하세요. 진건고 기술 온라인 교실. 저는 기술쌤 박세원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좀 아쉽네요. 자, 빨리 코로나가 없어져야 하는데, 모두 힘내세요. 자, 온라인 계약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 오늘은 제 소개, 그리고 수업, 평가 등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입니다. 저는 박세원이라고 합니다. 자, 제가 사는 곳은 진건읍이고, 부산 신도중 진건고, 진접고를 거쳐서 올해 다시 진건고로 왔습니다. I'm back 했습니다. I'm back. 호호호. 자, 다음은 우리가 배울 교과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교과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빨간색 네모가 쳐진 곳을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자, 뭐라고 적혀 있나요? 자, 네. 박세원. 자, 이 책을 누가 썼다? 네, 바로 제가 썼습니다. 나중에 저자 사인이 필요하신 분은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신문 기사의 사진을 보면 여기 네모에 있는 사람이 바로 누구? 바로 접니다. 자, 그리고 제가 나온 뉴스 기사를 한번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입니다. 언제나 근엄하게 학생들을 가르치던 선생님들이 오늘은 역할을 바꿔 학생이 됐습니다. 우리의 산업기술 현장을 직접 체험하기 위해 모인 전국 기술교사들의 일정을 산업뉴스가 동행했습니다. 때론 장난스럽게, 때론 진지하게. 스마트폰으로 사진도 찍어보고 태블릿 PC도 동원합니다. 오늘만큼은 선생님들도 학생으로 돌아간 시간. 표정만 보면 영락 없는 모범생들입니다. 오늘은 전국 기술 선생님들이 첨단 산업 현장을 직접 체험해보는 날. 올해로 여섯 번째를 맞은 2012 테크로드 챌린저는 그동안 학생만을 대상으로 실시하던 현장 교육을 일선 기술 교사에게까지 확대해 개최했습니다. 학교 선생님들께서 산업과 기술의 발전 현황을 많이 보시고 학교에 가서 학생들한테 잘 전달해 주십사 하는 취지에서 마련되었습니다. 교과서만으론 우리 첨단 기술의 현주소를 가르치는데 한계를 느껴왔던 교사들도 마음껏 지식의 갈증을 푸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실제 교과서에서 배우는 지식을 그 산업 현장에서 현재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그 눈으로 배우기 위해서 왔습니다. 얼마 전 초강력 자, 이 동영상 여기까지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나온 사람 누굽니다? 바로 접니다. 자, 여러분도 나중에 꼭 선생님처럼 TV에 나오는 훌륭한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아셨죠? 사랑합니다. 자, 이제 수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수업은 딱 네 가지. 수행 중심, 기술실에서 여유 있게 다양한 활동 중심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올해 꼭 선생님이 여러분과 가장 하고 싶은 활동이 있는데 바로 여기 지금 그림에 나와 있는 이것이 무엇일까요? 네, 예, 새집입니다. 새집. 자, 선생님이 올해 여러분하고 가장 하고 싶은 활동은 자, 목공으로 새집을 만들어서 우리 학교를 새들이 날아오는 학교로 만들고 싶네요. 자, 요게 올해 여러분과 가장 하고 싶은 활동이고, 또 다음으로는, 자, 제조기술 문제 해결 활동으로 오토마타라는 것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토마타가 뭐냐면, 오토는 자동을 뜻하고, 마타는 인형을 뜻합니다. 그래서, 오토마타는 자동으로 움직이는 인형을 말하는데, 자, 동영상을 잠시 보도록 할게요.
고양이 발바닥이 움직이네요. 소방으로 하면 돌아갑니다. 여기는 꽃이네요. 꽃이 바람에 반대로 향기고 있고요. 그리고 구름이 있고 구름이 환경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어떻게 만드는 건지는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과 같이 만들면서 해보면 여러분 쉽게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항상 좀 더 깊게 돼서 다양한 작품들이 있고 뒤에 보니까 학생들이 또 계속 만들고 있죠. 여기 잘 안 움직이네요. 여러분 잘 만드셔야지. 여러분 이렇게 잘 안 움직이고 창의적으로 잘 못 만드는 장소 같은 거 아시죠? 여러분이 다 잘할 수 있습니다.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떻게 반경을 보고 기분 좋습니다. 빵구가 빵그릇이 되어있네요. 자전거가 움직이고 있고 구동적인 번개가 참 번개가 치고 있습니다. 자 세집 다음으로 할 과제는 동영상과 같이 움직이는 기계 인형 오토마타를 만들 겁니다. 자, 오토마타는 여러분이 창의적인 움직임을 만들고 여기에 기어 모터를 연결하고 태양 전지를 이용해서 올해는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미가 있습니다. 자, 이 두 과제를 끝내면 아마 중간고사, 여러분 중간고사, 기술은 중간고사를 안 보는데 아마 중간고사 기간 정도가 될 겁니다. 그러면 중간고사 끝내고 난 다음에는 여러분이 공부에 많이 지쳤기 때문에 운동장에 나가서 다음 동영상과 같이 에어로켓을 한번 발사해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여러분의 공부 스트레스를 한번 날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어로켓을 어떻게 날리냐? 동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오랫동안 살자 함께 노래 불러보자 함께 오랫동안 살자 함께 노래 불러보자 함께 오랫동안 살자 함께 노래 불러보자 점프! 잡아서 해서 날리면 받고 이 영상은 선생님이 5년 전에 진건구에 있을 때 그 한 활동을 영상으로 만든 거입니다. 자, 다음. 자, 또 다음으로 여러분이 할 활동은 다양한 기술 관련 문제 해결 활동을 할 건데 3D 프린터도 한번 사용해 보고 아두이노를 이용해서 다양한 IoT 작품도 만들어보는 활동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것은 나중에 수업 시간에 다시 안내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평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필고사와 수행평가의 비율은
집필 25%, 수행 75%, 집필고사는 1차 고사는 안 보고 2차 집필고사 한 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수행은 발명 논술 20점, 기술 논술 15점, 공학 설계 20점, 기술 문제 해결 20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행이 총 75점, 수행의 비율이 많이 높습니다. 자, 지필평가는 100점 25%로 반영이 되며 교과서 기술 혁신과 개발에서부터 안전한 삶과 미래기술 단원까지 되겠습니다. 자, 문제는 객관식 25문항으로 출제할 예정이며 평가 요소는 기술의 발달에서부터 적정 기술까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발명 논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발명 논술은 총 20점이며 주제는 자신이 직접 만들 수 있는 발명 아이디어에 대한 설계도와 발명의 내용 및 특징에 대해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이 작성할 발명 아이디어는 너무 혁신적이거나 너무 미래지향적인 것은 안 됩니다. 여러분이 만들 수 있는 것, 우리의 생활을 조금, 아주 조금 개선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아주 구체적으로 설득력 있게 작성하셔야 합니다. 자, 평가 요소는 발명 동기 및 배경, 발명 내용, 특징, 용도 및 효과, 선행기술 검색, 발명 도면이 되겠고 발명 논술 형식지는 자, 그림과 같이 비포 종이 앞뒤로 작성하도록 되어 있고 미리 사전 조사 및 발명 논술을 하는 날 전에 미리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양식지는 학교 홈페이지 교육마당 교과 자료실 기술 과정 방에 있으며 또 이 자료실에 보면 대한민국 학생 발명 전시회 자료도 올려두었으니 여러분 아이디어가 없을 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논술을 작성할 때는 지금 그림과 같이 아주 구체적으로 작성하시고 각 부분 부분 아주 자세히 도면으로 나타내셔야 합니다. 잘하실 수 있겠죠? 사랑합니다. 자, 다음은 기술 논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기술 논술은 총 15점이 반영이 되며 주제는 4차 산업혁명 기술에 의해 변할 미래 직업세계와 자신의 진로에 대한 생각을 쓰는 것입니다. 자, 평가 요소는 글의 주제문, 글의 개요, 참고 문헌, 비주얼 싱킹, 글의 그 내용, 자신의 생각 등이며 논술 용지는 그림과 같이 같으며 이 양식도 학교 홈페이지 기술 가정방에 올려두겠습니다. 여러분 잘하실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다음은 선생님이 주관하는 교내 발명 대회 안내입니다. 자, 교내 발명 대회는 접수 기간은 5월 6일까지이며 시상은 제출작의 20%까지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출 방법은 5월 6일까지 5층 과학부 교무실로 한글판로 제출하시면 되고 한글판로 제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출할 파일의 내용은 출품원서, 요약서 설명서, 이는 학교 홈페이지 교과자료, 기술과정방, 진건고 발명품 대회 요강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시상한 학생들은 우리 학교 대표로 우리 남양주 발명대회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선생님 소개 그리고 올해 선생님이 수업할
한 학기 동안 수업할 수업 내용, 평가에 대한 안내를 마치고 오늘 과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과제는 여러분 교과서를 보시고 교과서 기술 혁신과 개발에서부터 안전한 삶과 미래 기술까지 책을 한번 훑어보시고, 자, 여기 아래에 있는 평가 문항 요소를 중심으로 시험 예상 문제 10개를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할 수 있겠죠? 네,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숙제를 하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 다음 시간에는 무엇을 할 거냐면, 다음 시간에는 기술 시간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안전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기술 시간 안전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 뿅.